리딩 파워 유형 표현 유닛 4 4번 들어갑시다. 글의 분위기. 자, 이글도 뭐 별로 까다롭지는 않은데 일단 이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법 조금 조심하면서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자. The windows,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큰 침실에 그리고 fading, 아주 희미해지는 오렌지색 그 햇빛이 cast, 기은 그림자를 던졌습니다. 아주 긴 그림자를 그 벽을 가로질러 The statue of Emily. 에밀리의 조각상은 서 있었습니다. In the corner of the room. 그 방 모서리에. 자, 뭐 한 채? 얼려서 무기력한 가운데. 얼려진 채로 무기력한 가운데. 뭐 조각상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리고 여기는 이게 being이 생략된 분사구입니다. 그래서 being frozen and helpless에서 being이 이렇게 생략된 꼴이야. 자, Cray. Cray는 앉아있었습니다. 그녀 옆에. 이것도 분사구입니다. 그의 턱을 set tightly, 아주 타이트하게 위치시킨 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턱을 아주 경직시킨 채로 그렇게 앉아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의 긴장한 얼굴은 made him look a bit like a statue himself. 만들었습니다. 그가 보이도록. 이거는 뭐 사육이니까 목적어, 목적보, 동사원형. 뭐처럼 보이도록? 조각상처럼. 그 자신이 조각상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다 경직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서 그루, 또 다른 사람이네. 그루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것도 분사구문. 그 모서리에 앉아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분사구문 하나 더 붙었다. 또 뭐 하면서? 할머니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앉아있어. 거기 있었대. 그리고 It looked right. 그것은 보였습니다. 뭐처럼? 그가 Might have been crying. 계속 울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 다음에 have가 들어가면 이 지금 현재 얘기되는 시제보다 앞선 시제다. 그러니까 지금 이 grew가 있는 지금 이 시점보다 그 이전에 계속 울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자, 할머니는 Ray 누워 있었습니다. 큰 침대 in the corner of the room, 그 방 한가운데 있는. 그녀의 하얀색 머리카락은 was lit, 비춰졌습니다. 뭐에 의해서? 황금빛, 그 지는 태양의 황금빛에 의해 밝아졌습니다. 그 햇빛이 이렇게 비춰서 밝게 빛났다 이 뜻이지. 그녀의 피부는 was a sickly gray, 아주 창백할 정도로 회색이었고, 그리고 그녀의 호흡은 was shallow. shallow 하면 얕은 이렇던데 호흡이 얕다라는 것은 호흡이 약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I had always thought of grandma. 나는 항상 생각했었습니다. 할머니를 뭐로써? 거의 무적이라고. 거의 무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과거 완료가 들어가야지. 지금 할머니는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무적으로 생각했다 이러니까 헤드피 표와야 된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looked heartbreakingly, 마음 아프게도 fragile, 연약하고 아주 약해 보입니다. 자, 부서질 것 같고 약해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heartbreakingly는 이렇게 보호를 수식하는 거야. 그래서 부사가 왔고, 그 다음에 look의 보호로 온 게 이렇게 fragile과 위기, 병렬 처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grandpa, 할아버지는 앉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beside the bed, 그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When he saw us, 그가 우리를 봤을 때, 그는 Elaine과 나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didn't let go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침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the three of us, 우리 셋은 sobbed,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것도 분사구문. 서로서로를 타이트하게 껴안으면서 이렇게 흐느꼈습니다. 이렇게 뭐 말 그대로 할머니가 많이 아픈 그런 상황이니까 슬프지. 그래서 슬프고 and gloomy, 침울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걸 변형으로 글쎄 만일 나온다 그러면 뭐 내용일치는 나올 수 있을래나? 근데 내용일치보다도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법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놨지?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면서 공부하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